주간 증시원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징검다리 휴일이 많은 이번 주 한 주입니다. 이번 주도 굵직굵직한 이슈가 참 많은데요. 많은 분들께서 지금 주목하고 계실 테슬라의 3분기 인도량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3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서 반도체 관련 기업들에 대한 궁금증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미디어스피어 강정수 박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오늘도 국내 증시에서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의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 때문일 것 같은데 다음 달이죠. 10일 날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공개가 되는데 최근 속도를 많이 내고 있는 만큼 여기서 도대체 무엇을 공개할 건가, 어떤 기술력까지 좀 기대해 볼 만한가 좀 궁금증들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박사님은 좀 어떻게 예측하고 계세요? 네,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10월 10일에 대한 기대치가 네. 하루하루 다르게 상승되고 있으면서 사실 테슬라 주가를 많이 부양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은 크게 볼 때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하나는 문샷, 정말 큰 걸 쏜다. 네. 이런 시나리오가 있어서 이걸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하드웨어 4라는 이 추론칩들이 테슬라 차량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요즘 그걸 AI4라고 부르는데요. 아마 하드웨어 5의 프로토타입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서 지금 테슬라의 AI 조직에서 9월 달에 밝힌 거에 따르면 지금 FSD가 지금 12.5 버전이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요. 13 버전이 분명히 공개될 거다. 그리고 그날은 물론 이거는 정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만 지금은 모든 FSD가 슈퍼바이저스, 즉 인간 감독하에서 작동이 돼야 되는데 최소한 그날 헐리우드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서 워너브러더스 스튜디오에서는 비감독하에서 즉 운전자가 없는 가운데서도 지금 ASS, Actually Smart Small에서 작동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운전자 없이 작동하는 즉 언슈퍼 바이스 버전이 공개될 거다. 여기까지는 당연하게 또 많은 기대를 하는데 또 하나 여기서 기도하는 것은 로봇 택시뿐만이 아니라 로봇 밴도 공개가 될 가능성이 있다. 로봇 밴요? 네, 6월 달에 한번 주주총회에서 네. 또 다른 차를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로봇 밴이라는 거고 우리 식으로 하면 이제 카니발 같은 정도의 크기고요. 여기에 옵티머스 3가 나와서 문을 열고 닫고 물건을 내리고 이런 모습까지도 보여줄 수 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로봇 택시 여러분도 여러 방송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은 이 로봇 택시의 모델은 이후에 생산될 로봇 투어의 모델과 테슬라 모델 2의 모델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델 2에 대한 디자인이나 이러한 가격대가 25,000달러 이하라는 것이고 로봇 택시를 보게 되면 앞으로 미래에 생산될 로봇 그러니까 모델 2를 보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시장에 대단히 파괴력이 있겠다. 이렇게 되면 대단히 큰 기대치가 높아지는 거고요. 저는 이렇게 문샷이 일어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이유는 테슬라 입장에서 굳이 모든 것을 10월 10일 날 다 공개할 이유가 없고 이거를 차근차근 공개할 하는 것이 훨씬 더 테슬라의 단계적인 주가 상승이라든지 테슬라의 어떤 영업 전력에 맞을 거라 보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안은 그냥 하드웨어 4, 지금 작동되고 있는 하드웨어 4에 FSD 13의 비감독 버전을 그날 공개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버하고 비슷한 거죠. 즉 내가 로보택시의 고객들이 어디서라든지 앱을 통해서 로보택시를 호출하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을 시연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거고 옵티머스 3라든지 로봇밴을 이번에 공개할 가능성은 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제 이 10월 10일에 대한 높아진 기대치가 10월 10일 이후에 꺾이면서 주가를 하락시킬 것이냐 아니면 계속 상승으로 갈 것이냐의 가장 중요한 관건은 모델 2입니다. 로봇 택시에 대한 기대감도 중요하지만 동일한 모델인 이 모델 2가 과연 앞으로 시장에서 얼마 정도 파괴력이 있겠는가. 물론 이것의 양산은 2026년으로 예고되고 있지만 계속해서 2025년에도 테슬라 모델 3와 모델 Y의 저가 모델이 생산되기 때문에 그리고 모델 Y의 페이스리프트인 주니퍼가 생산되기 때문에 2025년에도 계속해서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는 매출이 계속 성장하겠고 그다음에 2026년에는 모델 2가 이것을 이어가겠구나. 그리고 계속해서 로보택시는 13버전에서 지금 테슬라가 밝히는 것은 모델 12보다는 6배 정도 성능이 향상되는 거거든요. 이 6배 정도 향상되는 거면 내년 정도 되면 국가에서 허가를 해주겠구나. 좀 이런 기대감들이 섞이면 10월 10일 이후에도 주가가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계기점들은 가질 수 있고요. 이것이 언제까지 갈 수 있냐면 10월 하반기에 있는 3분기 실적 발표, 3분기의 인도량 발표는 10월 2일 날 있지만 실적 발표, 즉 가장 중요한 것은 자동차 부분에서의 순이익률이겠죠. 네. 이 순이익률이 계속해서 상승
상승한다든지 또는 테슬라 ESS 사업 부분에서 실적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라면 긍정적인 시그널로 이어가겠지만 만약에 지금 아직도 사이버 트럭이 주간 5천 대씩 생산되고 있지만 사이버 트럭은 아직 적자입니다. 아직 사이버 트럭의 적자 구간이 통과가 되고 있지 못하다든지 또는 이 대량으로 중국에서 판매 실적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중국에서 판매 실적을 올라가기 위해서 대단히 예를 들면 이자율, 무이자 할부를 했다든지 해서 실질적인 이 실적에 즉 네. 마진율의 하락폭이 만약에 기록된다라면 주가는 다시 하락하는 모양새로 꺾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모든 걸 다 공개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네. 이야기를 해주셨고 순이익, 그러니까 마진율이 얼만큼 나올지를 좀 자세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를 앞두고 이번 주 사실 3분기 인도량이 발표가 돼요. 네. 네. 그 인도량이 정말 많이 상승할 것이다 라고 증권과 월가에서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고 이로 인해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테슬라의 주가 상승이 꾸준하게 이어지기 위해서는 뭐 당연히 인도량 잘 나와야 될 것 같고 네, 특히나 그 부분에 좀 주목해야 봐야 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인도량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에서 지금 폭발적인 매출 성장세가 네. 기록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반대로 유럽에서는 하락세를 지금 면치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금 중국에서의 상승세가 유럽의 하락세를 메꿔줄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컨센서스가 42만 대 정도가 판매될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막 초월해서 40 크게 뚫고 나가서 44만 대가 팔리고 45만 대가 팔리기는 좀 어렵다. 왜? 네. 중국은 잘 되고 있지만 유럽에서는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쇄되는 효과일 거고 물론은 기록적으로 올해 2024년에서는 최고의 실적을 기록할 거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2023년에 3분기 대비해서도 실적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대치는 충분하게 올라갈 수 있지만 실적을 좀 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여러분 테슬라의 주가를 보실 때는 이제 내년도에 나올 신차들이 여러 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모델 Y의 주니퍼도 당연히 있고요. 그다음에 모델 3와 모델 Y의 저가 버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보통 우리가 오스본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여러분 신차가 막 공개가 돼버리면 사람들이 대기 수요가 발생을 하죠. 4분기 때 사지 않고 내년에 사야지. 좀만 더 참아보자. 참아보자. 네. 뭐 3개월 참는 게 뭐 네. 대단하다고 그렇게 되면 올해 마지막 4분기 때는 사실 실적이 많이 올라야 되는데 4분기 때 실적이 안 오를 수가 있다든지 또는 내년에 공개를 했어요. 차량을 공개했는데 이 생산 라인을 바꾸고 생산에 들어간다는 건 또 시간이 걸리는 건데 내년 상반기에도 예를 들자면 이러한 저가 모델이 나오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내년 1분기, 2분기에 테슬라의 그 판매 실적이 인도량들이 떨어지게 된다라면 테슬라 주가는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부분들이 잘 스무스하게 연계되면서 모델 3과 모델 Y의 저가 버전들이 테슬라의 판매량들을 증가시킨다든지 유럽에서 보조금 정책이 다시 실현되면서 폭스바겐의 위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독일 정부가 다시 도입하려고 하고 있죠. 이러면서 전기차 판매가 늘어나면서 중국과 미국, 영국에서 안정세를 타게 되면서 테슬라의 차량 판매가 늘어나고 또 내년에 로보택시에 대한 정부 허가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테슬라 주가는 계속해서 또 상승할 수 있는 이러한 모멘텀들을 다 여러 가지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지금 상승 조건과 하락 조건에 대해서 좀 분류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테슬라의 주가의 상승 추세가 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인도량 발표가 되고 로보택시가 공개가 되면 단계적으로는 매도 물량 좀 나올까요? 어떻게 보세요? 많이 저기 그러니까 10월 네. 10일까지는 지속적으로 랠리가 계속될 거라고 보고 랠리가 있고요. 이어지고요. 네. 문제는 10월 10일 이후에 랠리가 이어질 거냐 아닐까가 지금 중요한 것이지 맞습니다. 모든 투자자들도 10일까지는 지금 랠리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10월 10일까지는 상승한다고 보셔야 되고요. 얼마나 이것이 그 이후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탄력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일시 꺾였다가 실적 발표 위에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실적 발표 이후에 더 처참하게 내려갈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변곡점들이 분명하게 있다는 건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고 10월 10일까지 최소한 10월 9일까지는 랠리는 지속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9일까지는 기대감 때문에 상승 가능성이 있지만 그 이후의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조건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좀 대응을 네.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보택시 공개된 이후에도 좀 이야기 좀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의 기술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네네. 네, 12단 HBM3를 세계 최초로 양산하기 시작했고 블랙웰에 탑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과연 블랙웰이 언제 출시될 것인가 그리고 또 SK하이닉스의 실적에 연동이 될 것인가 좀 주목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이미 2분기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래서 젠슨 황이 명확하게 얘기했던 것은 네. 4분기에 올해 4분기에 블랙웰의 출시는 진행된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좀 네. 출시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모건 스탠리가 뭐 HBM에서 공급 과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번에 마이크론 여러분도 놀랬던 그 놀라운 실적 발표를 경험하셨겠지만 아, 네. 마이크론도 지금 HBM을 만들고 있잖아요. 분명하게 마이크론은 4분기 전망과 2025년 전망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과잉이라는 것이 반드시 모건 스탠리가 주장했던 것을 저희가 믿을 필요는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마이크론이 반박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문제는 이제 두 번째 문제 공급이 과잉하고 연관된 거지만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사실은 HBM 되더니 고수익률 제품인데 수익성 마진율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은 곧 있으면 이제 3분기에 빅테크들 아마존이라든지 또는 알파벳이라든지 메타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가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얼마나 수익 일이 좋은가에 따라서 그들의 KPEX 투자, 카펙스가 결정이 나죠. 즉, 그 데이터 센터에 얼마나 많은 4분기 때 그리고 2025년에 투자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 빅테크가 가장 큰 수요처입니다. 이 빅테크의 수요처가 예상이 되면 아하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하겠고 공급 과잉을 이라는 것을 시장에서 몰아낼 수 있겠구나를 판단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3분기 때 빅테크 실적이 좋지 않다라면 투자 여분이 줄어드는 것이고 AI 데이터 센터 건축의 어떤 목표치가 수정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수요가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찬 기운이 분명하게 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엔비디아가 블랙웰을 만들 것이냐 아니냐 또는 하이닉스가 이 놀라운 이 HBM을 만드냐 아니냐 마이크론의 어떤 실적보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AI 칩이라고 할 수 있는 블랙웰의 수요처인 핵심 수요처인 미국 빅테크들의 3분기 실적 발표가 긍정적으로 마무리될 것이냐 아니면 부정적으로 마무리될 것인가에 따라서 하반기에서의 그 HBM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결정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때 실적 그러니까 수익률 자체가 많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분기 실적 발표할 때 아직은 투자할 때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에 대한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컨콜에서 뭐 지금 말씀해 주신 아마존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는 계속 투자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 긍정적으로 이어갈까요? 네, 그렇죠. 그쪽에서 네. 계속해서 지난번에 2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우리 메타의 그 네. 마크 저커버그 뭐라 그랬냐면은 지금은 과대 투자의 위험보다 과소 투자의 위험성이 더 크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과대 투자를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걸 이어가기 위해서는 수익률이 받쳐줘야 되는 거고 메타의 KPEX 투자, KPEX에 대한 그 부분들이 계속해서 상승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이 네 개 기업이 계속해서 과잉 투자, 시장에서 비판을 받더라도 이것을 이어나가겠다는 기조를 네. 3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분명하게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이것에 따라서 시장의 변곡점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계속해서 상승장을 탈 수 있을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건 스탠리 말씀을 잠시 해주셨는데 국내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목표 주가 내리고 또 주말 사이에 TSMC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또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박사님께서는 그렇다면 AI 시장의 성장이 언제까지 이어진다고 보는지 그러니까 AI 성장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네. 지금은 칩과 모델을 만들고 네. 거대 언어 모델을 만들고 있는 부분에서 칩 수요가 발생하는 거고 네. 결국은 다양한 서비스들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마트폰에 비하면은 스마트폰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쓰는 이유는 카카오톡이 있기 때문이고 쿠팡이 있기 때문이고 인스타그램이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이런 다양한 AI 서비스들이 나와야 그쵸. 되는 거거든요. 네. 이런 서비스들이 지금 2025년 많이 출시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소비자가 보기에도 좋아야 되는 거거든요. 소비자가 보기에 나 이 AI 서비스 돈을 내고라도 쓰겠다라는 판단들이 더 해야 되는 거고 요즘 여행을 갈 때 계획을 짜주는 것들도 요즘 AI가 많이 하고 있고 네. 그런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앱스토어가 나오면서 스마트폰이 대중화됐던 것처럼 아이폰 자체나 갤럭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작동되는 앱이 중요한 것처럼 이 AI의 응용 서비스들이 대중 서비스 시장에 얼마나 2025년에 쏟아지는가에 따라서 계속해서 AI 거품이 꺼지지 않고 AI 경제가 본격적인 궤도를 타느냐 아니냐가 2025년에 결정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시면 흥미로운 시장의 어떤 변화들을 살펴보실 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구독 경쟁력이 있는 AI 관련된 앱이 얼마나 나올 수 있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우선 눈앞에 3분기 실적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론은 시작으로 해서 실적 시즌이 열렸는데 우리가 실적 시즌에 가장 좀 키포인트로 보고 접근해야 될 거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실적에 네. 전체적으로 볼 때는 3분기 실적은 다들 좋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아직까지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들이 존재하는 것이지 특히 미국 경제라든지 이런 데서 경기 침체 징후들이 미리 보이는 것이지만 이것이 빅테크의 어떠한 실적 저하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기 네. 때문에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전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직접적인 구매를 한다든지 해서 빅테크의 AI 투자에 대한 수요는 대단히 강력하다라는 거고 또 이번에 오픈 AI가 펀드레이징을 하는 가운데서도 특별한 문제 없이 1,500억 달러의 기업 가치, 정말 놀라운 기업 가치죠. 이런 거에 의해서 펀드레이징을 성공적으로 지금 마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다 볼 때 네. 충분히 지금 3분기 실적에서 경기 침체라든지 기업들의 매출 하락에 대한 어떤 경고들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이제 4분기에 더 봐야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3분기 실적 발표에서는 대단히 긍정적인 시장 신호가 많이 나올 거라고 충분히 기대감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3분기는 끝 났고요. 4분기를 준비해야 되는 지금인데 반도체와 그리고 2차 전지 우리에게 어떠한 또 방향성을 제시해 줬을까요? 오늘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